안녕하세요, 용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웨어라이용 온라인 파스모포비아의 새로운 소식인데요. 이제는 1인 개발이 아닌 팀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파스모포비아의 신규 아이템 소식입니다. 기존의 1인 개발이라면서 아이템 및 유령의 모델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유니티 모델을 구입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해 몇몇 유니티 상점에서 파스모포비아 모델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. 이제는 다양한 아이템의 모델을 직접 제작하고 기존의 모델도 차차 바꿔나갈 것으로 보입니다. 개발자의 트위터에 기재된 이미지를 보면 기존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아이템을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몇몇 아이템을 처음 보는 아이템으로 추후 업데이트에 등장할 것으로 보이네요. 라이터의 하위 호환, 성량이라든지 마도서 그림워는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. 사실 파스모포비아의 클라이언트에는 칼 모델과 권총 모델도 숨겨져 있는데요. 이는 기획 초기 단계에 사용하려 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금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추후에 칼과 권총도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위저버드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장치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. 1인 개발로 인해 없다시피 했던 아이템의 추가와 모델링의 교체는 한풀꺼 낀 파스모포비아의 인기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더불어 각각의 유령들마다 처형 모션이 달라진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네요. 지금까지 파스모포비아의 새로운 개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